예,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국민의힘 의원단들이 집단 퇴장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고요. 뭐 되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것, 본인은 하나 잘못 없고 위원장의 책임으로 지금 다 소환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제가 볼 때는 이 박정은 의원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저희가 원활한 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때그때 본인의 소명을 듣고 별도의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극적인 언사를 정제 없이 썼고 이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입장문을 마련한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최민희 위원장 입장. 뉴진스 사태는 방송을 소관하는 과방위와도 연관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과방위원장이 이 사안에 관심을 두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 최민희 위원장은 19대 국회의원 때 JYJ법을 발의했고 실제로 방송법을 개정했습니다. 노예 계약에 따른 대형 기획사의 갑질로 연예인의 방송 출연이 제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꾸준히 이런 사안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관심을 보좌진이 환노위원장실에 전달했고 환노위 수석 전문위원이 면담 자리를 마련해 해당 장소에 갔으나 국감 속개 시간이 다 되어 면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인사만 나눈 뒤 1시 57분경 위원장실로 복귀해 과방위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박정은 위원은 국정감사 질의 시간에 갑자기 지금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한의를 따로 만나고 오실 수 있냐며 허위사실로 과방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위원장석을 잠시 이석한 것은 2시 41분입니다. 이때 한희 씨를 만나고 온 것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이미 한희 씨가 환노위 회의실에 출석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희 씨가 환노위 회의실에 출석한 시간은 2시 32분입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밝혀졌으면 깔끔하게 사과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야 함에도 책상을 두드리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드립니다. 2024년 10월 15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실 개혁신당 이혜민 의원이 자리를 이석한 이유는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신 이유는 박정은 의원이 책상을 계속 쳐서 그 소리 때문에 너무 심란해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석한 것입니다. 네, 앞으로 다시는 이런 국감 방해 행태, 회의 방해 행태,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포했습니까? 예, 이미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기사를 내는 기사에 대해서는 예, 법적 조치는 물론 우선 언론 중재 신청부터 하겠습니다. 방송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활한 국감을 위하여 잠시 정의했다가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